슈팅은 양팀 모두 넘겼습니다. 네. 정태욱이 먼저 자리를 잡고 많이 올라갑니다. 몸싸움도 강한 정태욱. 밸런스적인 측면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과감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찔러주는 패스가 일단 살아있습니다. 상대의 공격 뒷공간 진성욱 쪽으로.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고요. 감아줬습니다. 헤드 들어왔어요. 정태욱이 득점. 2대1 태구가 역전합니다. 팀 소속의 나인데 벤츠 감독이 특별히 지금 상위 대표팀도 끌어올린 거거든요. 곧바로 또 선발로 나오니까. 헤드. 자 밀고 들어갑니다. 왼발 슛 조재원. 아 방금 장면에서는 자칫하면은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 내줄 수도 있었는데 네. 정태욱 선수가 뒷짐 수비로 잘 또 대응을 했습니다. 자, 저게 저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뒷짐 수비가 아. 쉬운 게 아닌데요. 아우 그렇습니다. 네. 한쪽 드롭 패스 지켜냈고 페이스볼로 밀고 들어갔고요. 시선 집중을 놓치지 않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펠리페. 아 볼을 향해서 계속 카튼 다시 슛을 슛. 넘어갔습니다. 교수님이 한 골이 있어요. 네. 세트피스에서 또 공격 받았을 때는 이 높이 보이시죠? 네. 네. 이동준 선수도 공을 좀... 아! 정태욱 밀어냅니다. 자, 발끝으로. 발끝으로 밀어냈던 정태욱. 지금 이동준 선수의 기지가 빛난 장면이었는데 네. 이거 통과됐으면 위험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민기. 펠리페 쪽으로 투입했습니다. 펠리페. 공간을 내주지 네. 않아요. 예. 정태욱 선수 올 시즌 정말 발전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예. 지금도 나란히 뛰었는데 이겨냈습니다. 펠레핀 선수도 웬만한 몸싸움에서 밀리는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네. 아, 정태욱 선수 정말 엄청난 파워입니다. 대구의 코너킥 세징이야 올라갑니다. 자 헤드 골키퍼 이번엔 막아냅니다. 자 이거는 아 정태욱 네 번째 실점은 없었고요. 다시 한번 세징이야 올라갑니다. 뒤에서 헤드 왼쪽 골대 살짝 스치면서 지나가는군요. 손을 쳤는데 여기 스치면서 왼발 띄워주고 걸렸어요. 이동구 이동구 살짝 밀어주고 이승기 이동구 이어갔고. 이동구 왼발 이동국의 왼발 슈팅. 하지만 정태욱이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또 매끄럽게 공격의 전개 이후에 이승기 선수가 다시 한번 이동구 득점에 대한 네. 욕심을 나타냈는데 네. 정태욱과 김재우가 끝까지 슈팅 각도를 잘 줄여냈습니다. 박한빈 선수가 정말 어렵게 어렵게 다시 2군 무대에서 1군 무대에 합류하면서 팀의 분위기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꾸준히 좋아요. 측면에 정태욱 낮게 올려줍니다. 그리고 슈팅! 계정의 오른발 강력한 슈팅이 반대편 먼 쪽에 골프로스트로 살짝 빗겨나갑니다. 전반전에 한 차례 후반전에 오랜만에 세징야의 오른발에 딱 떨어졌는데 세징야의 네. 슈팅 이 슈팅 역시 한 번씩 좋은 기회를 주고받았습니다. 전체 패스 김대원이 주고 정승원 원터치로 잘 돌렸어요. 박한빈이 자 오른쪽 측면으로 정태욱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정태욱의 오른발 크로스 헤더 펀칭 막아내고 있는 유펑구 골키퍼 볼까요? 여기서 사이드는 아니고요. 에드거가 없으니까 정태욱이 네.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의 크로스. 정준현 선수를 앞에 두고 세징야가 타이밍이 좀 늦었네요. 뒤쪽에서 찍어 누르게 되면서 자 역습으로 나갑니다. 역습 기회죠. 수원은 기회예요. 자 쭉쭉 올라가야 돼요 수원인. 자 근데 같이 올라가는 네. 속도가 느립니다. 아 속도가 살지 않아요. 네. 그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고요. 가만 좋습니다. 헤드 들어왔어요. 정태욱이 득점. 2대1 대구가 역전합니다. 오늘은 머리에서 그러니까 대구가 발에서는 안 풀리고 네. 머리에서는 안 풀리네요. 자 세기네 코너킥 그리고 정태욱.